경로 혈안 봐라. 보스는 저거고. 발화나 경로나 둘다 끝까지 잘쓸것 같네요. 발화 먼저 쓸까? 타타. 아. 절단 천둥 클로스라인. 안 깜빡이긴 하네요. 봐라. 치약 걸고. 딸기 고대 포션 몸풀기. 몸풀기 고대 포션도 할만하죠. 힘 배율 높은 부메랑 칼날이나 이런 거난좀 놔줬으면 좋겠다. 먹음. 아, 세상에. 공포 포션, 난타 북한. 북한 추. 얘는 왜또 나왔대? 힘없는 대검. 아니, 라가블린 라이브 공연이 대체 뭡니까, 그게? 아, 북할 소돌 발화. 바로 하나 더 쓰자. 피 채워주세요. 젠장. 그래도 유물이다. 레므린이 뿔. 자야겠네요. 킹랜드 인플. 조용히 하세요, 꽁. 조용히 하세요. 아야. 베개가 고급일걸요? 일반이네. 절힘 광폭화 짱둥이 질. 네, 지금은 짱둥이 필요 없죠. 광폭화나 절힘도 필요 없고. 판도라 각인가? 나머지 두 개가 필요가 없네요. 난타 북할 대검 2타 몸풀기
분노, 징크, 흘레까지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수비 카드가 없네. 이제 수비 관련된 카드만 집으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비는 하고 살아야지. 벽돌, 불조약, 분노, 유갑, 징끈. 잠깐만, 구상인데? 구상추 진화 같은 것도 안 나올까? 모기색. 네, 무감각 몸방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유갑도 넣어놓을까? 실내 테니스. 공은 무기입니다. 무기 다 뒤졌으면. 클로스라인 혈안 분노. 클로스라인 씁시다. 살고 싶으니까. 아, 나. 바로보다 대검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첨탑이기 때문. 킹렘린 둘 갓갓갓갓 재물 나올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헤드셋 G933 쓰고 있어. 준비된 가방. 먹은바이 대갑축 개꿀. 작은 상 한돌. 네, 이걸 한돌을 뽑네. 징끈부터 강화할까? 뭐부터 강화하지? 한돌 지금 강화해놓을까? 이현님 반갑습니다. 엘리트 가고 저기서 잘까? 저기
베개 베고 자면 되니까. 마법꽃. 아, 잠깐만. 사신 문제 중이야. 기사생 징끈. 베개 메고 자고. 쏘매는 애들이 한계 돌파 가져갈 뻔했네. 근데 안 가져갔네. 다행입니다. 네, 바로야. 그래도 먹음은 내 손에 있다. 한계 돌파 가져오고. 아, 바로 했구나. 한계 돌파가 아니라. 26-7번 공격했네요. 이제 한계 돌파 한 번 더 돌리고. 재물 사신, 아, 잠깐만, 와. 사신부터 하는 게 맞겠죠. 아니, 왜 안 줘? 아니, 잠깐만. 돌겠네. 작집해서 최대 생명력이나 올리겠습니다. 판도라 짚고 누로스 좋습니다. 이 몸풀. 이도류는 지금 필요 없죠. 아, 이도류 사신? 핸드가 과연 그렇게 이쁘게 잡힐까? 드로우는 찾아봐야죠. 강섬도 좋겠는데. 핑핑이고 나가리고. 강섬 짓고 이도류 강섬 해도 되겠네. 으아. 아귀 지금통. 뭔 그지 같은. 그러면 저기 상점을 갈까? 있으면 써야지.
한돌까지. 먹은 멸시. 계시 그냥 대충 잡을까? 진끈으로 태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되긴 하는데. 한도를 강화할까? 이도류 강화할까? 이도류 강화합시다. 이럴 거면 아까 연타 안 먹은 거 조금 아쉽다. 이거는 사신 써서 다시 채워와야겠다. 어쨌든 사신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채워올 수 있으니까. 따갑대. 전사님 반갑습니다. 부메랑 칼날 열심히 런다. 포션 먹고 헤헤이. 미치네임. 나이스, 이도류 강성. 아, 한계 돌파 쭉 때리고. 사신 쓸 준비하면 되겠다. 캣. 마법꽃 사신이라서 웬만큼은 챙길 텐데.
역시 조금 많이 깎였네요. 그래도 상관없어. 포션 벨트 바리케이드 참호. 돌리도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돌리 사신할까? 사신합시다. 이게 제일 안정적이겠다. 참았다. 마을 노예 모기. 모기바이 문방 내비둬요. 그냥 진끈으로 지으면 되지. 오이 머은님 반갑습니다. 이도류는 안 나왔네. 1승 판도라요. 아이고 블루 엠피시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먹음 조용히 하세요. 꽁. 스킬포션 전투체면. 전투체면 나온 거 너무 좋다. 과연 이번 턴에 안 맞을 수 있을까? 야, 무정이라도 안 나오면 안 되겠구나. 못 나가. 사신 한 번 더 써야겠는데. 힘이 많이 모자라고. 다음 턴에 한 장으로 마무리. 가 안 되는구나. 의도 맞을 뻔했다. 까. 일단 기본 힘은 있어야 되니까. 바로 한 장 쓰고. 카카. 몸풀 한둘.
네. 빨리 사신 갖고 와. 이도류 강선까지 들어가고 한불 사신. 아, 진급으로 태울 거야. 네,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26분 빠른 등반. 사신이 빨리 나왔으면 엘리트 조금 더 갔을 것 같네요. 역시 판도라는 강해. 느로스가 다 했네. 느로스가 한돌 두 장 주고 사신까지 좀.